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학습 심리학 통론 1장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 심리학을 저도 이전에 좀 어렵게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것은 시간을 많이 들이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잘 하게 될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드리면 이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하실 수는 없지만 서서히 함께 들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해하고 또 시험을 보거나 앞으로 다른 과목을 또 이해하고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1장 변화를 학습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 변한다는 거죠. 다 변한다는 그것만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교재가 학습이니까, learning, 학습이라는 게 뭐냐. 이건 뭐냐면은, 외부 세계가 우리를 막 위협하잖아요.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도전 챌린지, 도전거리가 많이 오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대처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밑줄 긋거나 이런 것들은 좀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걸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실제로, 아, 이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변화, 불변성, 자연 선택, 진화된 행동, 자연 선택의 한계. 자연 선택이 보니까 수세기에 걸쳐서, 오래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나 바로바로 이렇게 좀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시간이 빨리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습의 한 가지 예가 둔감하라는 거예요.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천성, 후천성. 우리가 이제 이전에 성격 심리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변화의 불변성에 대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은 안 변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책에 60대 여성 일본인 게이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지진이 났단 말이야.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지하철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버스도 못 타고, 저 멀리 그 건물이 막 흔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건물이 흔들리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그분들은 다 이게 일상이더라고요. 흔들리는 건. 어지간해서는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게이코 이분이 버스 타기도 택시 타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에 걸려서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다. 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니까, 아우, 지진이 일어나네. 아우, 울산이나 포항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다니, 이전에 없었던 우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진행된 그 거에 비하게 되면, 이건 늘 있었던 일이다, 이거야. 삶의 일부라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변화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 이거죠. 최근에도 보게 되면 태풍이, 그죠. 필리핀하고 홍콩하고 중국, 다 쓸고 갔더라고요. 나무도 뽑히고 한거 봤는데 그게, 아이고, 이전엔 없었던 일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다 있어 왔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6억 5천만 년 그거가 계속해서 변화가 돼서 지구가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합쳐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이하게 보는 그런 것들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뭐냐면은 변화라고 하는 거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 규칙 그 자체,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규칙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변덕스러운 세상에 대처하는 건 뭘까?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다윈이 이제 시작하시죠. 네, 다윈이 한 얘기가 이제 자연 선택입니다. 다윈에 대해서는 한번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윈에 대한 얘기가. 찰스 다윈의 생애 같은 게 이제 한번 유튜브에 쳐보면 나옵니다. 예.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책에 써놓기도 했고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뭐 신학을 공부할까 뭐 할까 하다가 이제 HMS라고 하는 그 배를 해군함을 타게 됐거든요. 그게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됐던 거예요. 종의 기원, 예.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데 모든 종자가 어떻게 생겨났나, 어디에 기원이 있나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동식물 표본을 갖다 이렇게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학을 갖다 이제 배우게 됐는데, 박물학은 그 왼쪽에 제가 찾아다 놨죠. 그래서 박물학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박물관 있잖아요. 그 박물관 그냥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분류해 놨다 이거죠. 그래서 분류하다 보니까, 이거 동물들이, 짐승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된 것 같은 그런 증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그런 순서 같은 게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 타고 갔던 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래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그 생명체에 대해 통찰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동물 같은 거 교배, 사람은 안 되니까 동물을 교배해 가지고 좋은 종자가 나오게 이렇게 육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종자를 갖다가 이제 양육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육종을 하게 교배를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진화되는 방향으로 이 육종을 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인구 증가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인구론 멜더스가 하게 됐는데 인구 성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파멸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윈은 이걸 통해서 좋은 것을 착안하게 된 거예요. 모든 종자는 환경에서 먹여 살릴 것보다 워낙 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종자들이 어떻게 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해서 자연이 가장 최고 적합한 놈만 남는다. 그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게 된 거죠. 경쟁에서 가장 적합한 존재만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자연스러운 육종을 교배를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존재만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 가운데서 살아남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 거는 그 후손에게도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물려 넘어가게 될 거다. 그게 유전될 거다. 이게 뭐야? 자연이 선택한다고 그래서 자연 선택 이론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을 교배해가지고 좋은 것을 육종해내잖아요. 그것처럼 자연의 원리는 좀 시간이 길겠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육종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 같은 복잡한 것들은 어떻게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얘기 먼저 하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Can a Darwinian be a Christian? 어떤 진화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이제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통합하는 입장이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저자도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눈 같은 복잡한 기관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갑작스레 나타난 게 아니야. 여기 보게 되면은 빛에 민감한 아주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있다가 그게 이제 빛에 민감한 이제 대형 세포들 광세포로 진화해 나가고 그게 이제 기관으로 그죠? 처음에는 이제 한
작은 개인에서 출발해서 그룹이 되고 나중에 어떤 그 중대한 그 인스티튜트 기관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민감한 여기 점두 개밖에 없는 거였다가 조금 복잡해지고 좀더 복잡해지고 해가지고 눈이라고 하는 그런 보는 기관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복잡한 것도 처음에는 단순했다가 조금 더 복잡했다가 아주 복잡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무슨 소리가 나죠? 이게 체감. 문을 꽉 닫고 하게 되면 너무 울려서 들으실 때안 좋을 것 같아가 좀 문을 열어놨는데 창밖에 낙엽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자연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순록 있잖아요. 순록. 시베리아에 있는. 여기 보게 되면은 순록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못 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바깥에가 자외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순록은 그것도 본다는 거야. 왜냐면은 저 시베리아 하얀 데서 있잖아요. 하얀 데서 거기에서는 그 다른 것들도 봐야 되거든요. 자외선 밖으로도 봐야 예, 먹을 걸 찾거나 아니면 곰 같은 걸 피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진화돼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파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원시적인 신경계 이런 게 없다가 그 서서히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지렁이에서 이제 가장 최초의 뇌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렁이가 좀더 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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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파충류에서 나가서 인간의 이제 뇌까지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러시모어산 조각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대통령도 이렇게 조각한 상이잖아요. 이런 거를 눈 감고 조각하는 거 같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죠? 눈을 감고서 어떻게 그냥 세세하게 할수 있냐.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나아가면서 점점 세밀화되고 정밀화되어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환경 변화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환경 변화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기후 변화입니다. 이제 주 설명을 드릴게요. 기후 변화는 보면 추운 데는 몸이 뚱뚱한 게더 견디기가 편하죠. 그죠? 여기 보면 쏘이라고 하는 동네, 그죠? 여기 스코틀랜드 거기 동네에 보게 되면 덩치가 큰그 쏘이 양이 있습니다. 양. 양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는 자꾸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되고 나서. 그죠? 예.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되면서 종도 그거에 아주 뭐 저기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몸이 지방이 많이 끼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러시아 사람들 같으면 몸이 되게 크잖아요. 예, 등치가 큰게 그게 견디기 편하고 적도 같은 따뜻한 동네에는 몸이 가벼워야지. 그죠? 예, 좋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 지형에 따라서도 여기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화이트 샌드. 화이트 샌드는 뭐냐면 하얀 모래라고 하는 거죠. 그 어두운 피부, 그 아래 있잖아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놈들이 이제 모래가 하얀 동네에 와 있다 보니까 잡혀먹기 쉽잖아. 어두운 게 띄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화이트 샌드 지역, 하얀 모래 지형에서는 하얗게 도마뱀이 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형의 변화, 그죠? 지형이 그 검은 데에서는 검은 게 살고 있다가 나중에 화해지잖아요? 그럼 하얀 놈들만, 검은 그대로 잡혀먹잖아.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몸도 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환경 변화 얘는 공해입니다. 공해. 예, 여기 이제 공해 이런 건 그림을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왼쪽에 처음에는 아주 날씨도 좋고 맑고 막 지금 같은 가을 날씨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새카만 나방 녀석은 잘 잡혀먹기 쉽잖아요. 새한테. 그죠? 근데 공해가 산업혁명하고 공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환경이 새카매져 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얗던 게더 오래 잘 살았는데 지금은 새카만 게더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놈들이 더잘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공해가 여기서 보게 되면 나방들이 새카맣게 변하게 되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네 번, 이제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이 그 중요한 영향이다 이거죠. 여기 이제 구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피. 예, 구피가. 예, 여기 구피 얘기를 할게요. 구피가 이제 그 안전한 지역에서 이렇게 쭉 살았어요. 예, 그죠. 근데 그놈들 중에서 조금 뛰어다가 다른 큰 물고기들이 사는 잡혀먹기 쉬운 그런 동네에서 자랐어요. 마치 우리의 보게 되면 그
일제시대 그때 이제 스탈린이 있잖아요. 스탈린이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중국 연변으로 밀어내면 이제 조선족인데 저쪽,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면 그게 이제 그 고려인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족이나 고려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생존력이 강해요. 똑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그죠? 예. 북한에서 이렇게 그 어렵게 그 내려와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 북적물장수 같은 게 강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구피들이 아주 그 편안한 그 자기 동네에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포식자들이 있는 그런 삭박한 환경, 척박한 환경에 자랐을 때에, 그죠? 그랬을 때에 그 나중에 이제 척박한 환경에 자란 놈들이 더 생존력이 높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평온한 데 있었던 구피들하고 척박한 데 있었던 구피들 갖다가 이제 약간 척박한 곳으로 갖다가 키워봤어. 그랬더니 어려움을 접하지 못한 들 많이 죽고, 그죠? 예. 척박한 데서 자라나온 생존했던 놈들은 해병대 같이 잘 살아남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변화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북유럽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햇빛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흡수해야 되잖아. 그죠? 2달 동안 뭐 휴가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휴가가 짧은데 2달 휴가에 2달. 몰아서 휴가를 가. 그래가지고 태평양 같은 데 가가지고 몸을 다 지죠. 뭐, 이렇게. 햇빛을 잘 흡수한단 말이야. 햇빛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북유럽 사람들은 흰 피부가 있어요. 그래서 흰 피부는 비타민 D를 이런 걸 합성해가지고 몸에 좋게 이렇게 하는 게 강하고요. 적도에는 약간 새카맣잖아. 내일 모레 또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또 거기서 발표해야 돼. 네, 얼굴이 새카매. 네, 새카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새카만 피부가 이제 그 빛을 갖다가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면은 그 밑에 이제 햇빛 많이 못 들어오게 하듯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니까 인간 피부도 생존에 도움이 될 수도록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도 좀 자연 선택, 적자 생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항력이 있거나 면역력이 있는 놈들을 자연이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더 놈들이라니까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이 더잘 살아남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뭐 버스 저기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배 타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교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병균들도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도 어떤 그 면역이나 저항이 강한 분들은 더 살아남기 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 변화가 없으면 그 종들이 잘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예를 볼수 있다는 거죠. 미국 악어 있잖아요. 이걸 엘리게이터라고 그래요. 이거는 좀 커요. 미국 사람들 눈치가 커요. 동남아에 있는 악어도 좀 작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들 악어들은 2억 년 동안 거의 변화된 게 없어요. 미국 가다 보면 자연 모습 그대로 돼 있거든요. 뭐 옐로스톤 뭐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 종자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도 많이 변하지 않은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게 되면 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외형, 색깔, 뭐 모양 이런 것들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행동도 예를 들면 날개짓하거나 보이지 않잖아요. 행동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 자고새 같은 경우는 퍼덕퍼덕거리면서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퍼덕거리면서 올라가니까 그 동물들이 잡아먹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퍼덕퍼덕하는 게 그런 행동도 자연이 선택을 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행동들도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런 행동은 뭐뭐가 있을까? 그가 이제 다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 이제 자연 선택 여기 2번에서는 주로 이제 외형, 모양,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진화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행동, 진화된 행동이 뭐냐? 그건 세 가지예요. 반사, 전형적 행위패턴, 일반적 행동 특질입니다. 먼저 반사를 보죠. 행동은 그냥 반사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단순한 행동이단 말이야. 눈 깜빡이, 먼지가 들어올 때눈 깜빡이잖아요. 그죠? 애기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갖다 대기면 뭐, 입으로 갖다 대잖아요, 그죠? 빨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예. 하여튼 뭐 이런 반사가 많아요. 이거는 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을 탁 쳤는데 굽혀지질 않아. 부러져야지, 그러면. 그죠? 예. 그러니까 어린애기나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그 반사는 있단 말이야. 모든 개체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심리학 개론 시간에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이걸 좀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하나 갖고 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반사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건 어디서 하냐면 대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감각기관 1번 보세요. 2번 감각신경, 그 다음에 3번 대뇌로 갑니다. 그래서 대뇌로 가는 거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보고 건넌다. 더워 부채질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각기관이 눈이라고 합시다. 눈에서 그걸 빛을 통해서 내 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파란 등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신경로를 통해서 갑니다. 여기 척수가 있거든요. 척수에서 이걸 갖다 대뇌로 보낼까 아니면 바로 신경으로 보낼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생각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중추신경 대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하지 않아야 되는, 만약에 눈에 이제 뭐가 먼지가 들어왔어. 이걸 갖다가 눈을 감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대뇌로 보내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미 먼지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죠? 예. 무릎을 굽힐까요 말까요? 이거는 바로 그 척수에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넘어가 가지고 눈 감아, 무릎 굽혀 이렇게 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의식을 한다는 건 대뇌로 가야 되거든요. 대뇌로 가지 않고 바로 감각기관, 감각신경, 운동신경, 운동기관 이렇게 가는 거가 바로 이게 바로 반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반사입니다. 척수, 연수, 중간에 무릎 반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재채기 하는 거 있죠. 내가 재채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삼킬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이미 때가 늦었어.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호흡 뭐 이런 거 관련된 건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딸꾹질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진행되는 반사다 이런 것이. 뭐 눈이 깜빡이는 홍채 반사, 재채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냄비를 갖다가 이거 냄비가 뜨거운데 뛸까요 말까요? 그러냐? 이미 손 익어버리잖아. 바로 그냥 툭 놓잖아요. 반사다 이런 얘기. 이건 대학 교수도 그렇고 저기 어린애도 그렇고 다 똑같다 이게. 반사는 구체적 자극과 단순한 행동 관련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포유 반사, 얼굴 갖다 대는 거 있잖아요. 포유가 뭐야? 젖을 포함한다 이런 거죠. 젖을 먹으려고 하는 거. 입술을 갖다 대면 빨기 반사. 그 다음에 뭘 삼켰으면 뭐 연동해가지고 넘기는 거 있잖아요. 위장 운동. 이런 게다 반사예요. 예. 반사하는 건 내가 의식하지 않죠. 내가 지금 먹었는데 위장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알코올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죠. 그죠? 예. 근데 이 반사가 얼마나 소중하냐. 없어져 봐야 알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냐. 군대 가가지고 한번 그 가스실에서 한번 있어 봐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모든 반사가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분은 내가 요즘에 복숭아 많이 나오잖아. 복숭아를 쳐다보기만 해도 알레르기 나와. 그런 알레르기 반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몸에 좋지 않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반사는 상동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반사가 전혀 변화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무릎을 탁 쳤는데, 많이 피는 사람이 있고 적게 피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재채기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 있고 이게 다르다 이거야. 그리고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적고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좀 이렇게 좀 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형태는 다 비슷한 거예요, 상징적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동 패턴이 전형적 행위 패턴. 이거는 픽스드 액션 패턴, 고정 행위 패턴 혹은 옛날에 우리 학교, 저 학교 다닐 때는 종 특정적인 행동이라 가지고 스피시즈 스페시픽 비헤이비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것도 유전적이라 이거야.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연속된 행동이죠. 아까 반사는 한 가지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속된 행동인데, 연속된 행동이 하나의 덩어리를 져가지고 돼요. 근데 이런 행동들은 뭐 방출하게 하는 인자가 있는 거예요. 톡 건드리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적 행위 패턴이다. 이것도 이건 복잡하고 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쭉 뻗는 행동은 반사잖아요. 이거보다는 좀더 복잡한 행동 패턴이죠.
이거는 유기체 전부가 관여하고 있고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덩어리져 가지고 진행되는 거단 말이야. 이것도 이제 그 환경의 점진적 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어 있잖아요. 연어가 어떤 놈들은 아주 가파른 그 산골짜기 계곡까지 올라가야 되는 놈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 평평한데 그 산골짜기 계곡까지 올라가는 놈들이 그죠? 더 이렇게 위협이나 이런 게 대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잖아요. 다른 놈들보다 더 생존력이 높은 거잖아. 생활력이 강한 거잖아. 그런 것들이 물려줘가지고 더 살아남기가, 그러니까 더 적절하고 강한 놈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이런 전형적 행위 패턴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요, 그 먹이 찾는 거가 그 전형적 행위 패턴이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그 찌르레기 새끼가 조금 더 크죠, 굴뚝새보다는. 그래서 그 찌르레기 새끼가 그 굴뚝새 그 쪼마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놈들을 밀어내 버린단 말이야. 밀어내 보면은 그 찌르레기가 자기 자식인지 알고 막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찌르레기인 거야. 자기보다 더큰 놈을 먹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이를 찾고자 할때 찌르레기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굴뚝새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는 행동. 근데 이 굴뚝새뿐만 아니라 다른 굴뚝새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전형적 행동 패턴이고, 먹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다음에 이제 개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울뱀을 갖다 방울로 흔들린다. 집고양이는 막그그 뭐야 열받으면 그냥 등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죠? 고스톰지 고 고슴도치. 고슴도치 되면 뾰족한 걸팍 튀어내가지고 그냥 크게 가지고 막못 대들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쥐 같은 경우는 죽은 척 하고 있거나, 그죠? 비버 같은 경우는 댐을 만든 다음에 거기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동물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개체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절 변화에 보호하는 거. 동면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지금이 가을이니까 이제 겨울에 요 뱀, 가을에 조심해야 돼. 뱀 같은 거. 독이 많이 묻었어. 몸에 다 독을 품고 있단 말이야. 뱀, 뭐, 독사나 뱀이랑 똑같은가? 아니면 곰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기를 보호해서 겨울에 살아나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형적 행동패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포유류 암컷은 그 이제 그 발정기 때 이제 생식기 부위가 막 불어올라요. 그게 뭐냐면은 나 멋지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후대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다 똑같은 전형적 행동 패턴이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서 그걸 갖다 돌보는 거, 양육하는 거, 이것도 행동 패턴이 똑같아요. 부모 덕으로 어떤 그 이쪽 새나 저쪽 새나 예를 들어서 자기 돌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 나중에 먹고 사니까. 여기 말벌뿐만 아니라 고등한 그 새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양육을 잘해줘야 돼. 양육을 잘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육이 잘 못돼서 씨가 말라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씨가 종속이 되는 이런 것들도 전형적 행동 패턴이다.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나? 뭐 모성 본능, 텃세 본능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데 좀 다르더라고요. 뭐 자기 새끼들도 뭐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도 막 있고 그렇더라고요. 크게 일부지만, 이게 뭐냐면은 성별의 역할, 뭐 이게 미국에서는 좀더 여성이 활동적이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자들은 뭐 조용히 있고, 뭐 아랍 여자들은 뭐 이렇게 머리 가리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같은 인간인데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인간도 모성 본능과 공통점은 있지만 행동 패턴이 약간 다르겠나. 인간의 그 저기 결혼 상대 찾고 하고라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그 제가 테레비 DMB인가 보니까 남자 여자 그 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좀 다르더구만요. 같은 사람인데도 문화 여건에 따라 정치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갖다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행동 패턴이 좀 드물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볼수 있는 게 일반적인 행동 특질. 일반적이라는 것은 제너럴이라는 얘기죠. 제너럴이란 보편적인, 전반적인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형적 행동 패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전형적 MAP라고 하는 전형적 행동 패턴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출하게 하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 행동 특질은 좀더 다양하다 이거예요. 다양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쾌하다 하게 되면은 전기 먹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찔러서 그럴 거고 아니면 누가 찬물로 던졌다든가 아니면은 누가 나를 째려본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더워 오래같이 40도가 돼막 이러면 이렇게 불쾌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시원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가을 날씨가 아주 시원하다 할 수도 있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뜨끈뜨끈한데 어우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들어갔다 깜짝 놀래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이게 뭐 시원한 거냐 그러는데 이게 시원하다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쾌하거나 시원하거나 이런 거는 여러가 다양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두려운 사람들끼리 쥐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할수 없으니까. 두려움을 많이 타는 놈들끼리 교배해가지고 몇대 가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쥐들끼리 교배를 시켜가지고 보니까 여기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시간이 세대가 지나감 지나갈수록 더그 두려움 많이 느끼게 되더란 말이야. 두려움을 느끼는 건똥 싸고 오줌 싸는 놈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동 특질하고 전형 해니 패턴하고 다른 건 뭐냐면 가소성. 가소성은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전에 제가 성격 그거 할때 가소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가소성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을 갖다가 녹이면은요. 흐물흐물하다가 이제 차가워지면 굳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가 굳어진다. 이게 가소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거미는 다 이렇게 거미줄 치는 게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쥐 같은 거 있잖아요. 쥐가 공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다네. 덜 상동적이라는 얘기는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은 놈들이라도 공격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동물 같은 경우는 곤충 같은 거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이제 올라갈수록 포유류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하더라도 어떤 놈은 바로 공격하는 게 있고 어떤 놈은 나중에 시간 뒀다가 공격하거나 아니면 동물들 같이 몰아서 공격하거나 이런 게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일반 행동 특질도 변사는 있지만 유전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은 그 하얀 바닥에 있으면은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동물들의 유전자에서 그걸 갖다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몇 세대에 걸쳐 만들어내니까 그놈들은 하얀데 바닥에서도 그냥 잘 대담하게 행동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행동들도 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못 속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육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쌍둥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쌍둥이 연구를 해가지고 두려움이 많은 혹은 그 흥분을 잘하는 혹은 공경을 잘하는 뭐 이런 것들을 따라다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약하고 맛은 좋아. 병은 강한데 맛이 없어. 두 가지 짬뽕을 하면 병에도 강하고 맛도 좋고 이런 걸 만들어낼 거잖아요. 이게 더 생존하기에 편하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 뭐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육종이에요. 하여튼 이런 일반 행동 특질의 생존에 기여하느냐. 그죠? 그죠? 좋은 특질은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주변에 여우가 많아요. 그러면 잘 뛰어다니는 놈들이 더잘살 거야. 그런데 여우는 없는데 토끼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먹이는 한정돼서 토끼 놈들끼리 싸워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때는 공격적인 놈들이 더잘 살을 거예요. 만약에 여우가 많이 있는 데는 더잘 뛰어다니는 놈들이 살아가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앞장서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내가 사냥할게. 그렇게 하면은 사냥을 잡아올 확률이 많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거기 곰이 있어. 그럼 죽을 확률도 높죠. 그죠? 예.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집에서 애기나 보고만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이 다 죽고 나면 그 집에서 애기 본 사람들이 더 오래 살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리더로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집에서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문화가 역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 환경이 변화하면은 그거에 따라 적응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게 좋아요. 그런데 한계도 있다 이거. 예.
그죠? 행동이 살아남게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나 볼까? 아니고. 너무 느려. 그죠? 수십 년에 걸쳐 그래. 아까 그 구피 있잖아요. 구피 놈들 적응을 했어요. 새로운데 우리나라 고려인들이라든가 뭐 저기 조선족들이 거기 이제 뭐 수세대가 이제 살아갔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고려인들 같은 분들의 성격하고 우리 분들하고 이제 확인할 수, 고려인들은 뭐 러시아 사람 비슷하게 변했겠죠. 그죠? 적응을 했어. 근데 구피 같은 거는 뭐 13세대, 26세대 걸렸는데 기껏해야 8년이잖아. 근데 사람은요, 10대, 뭐, 예를 들어, 13, 14, 뭐, 이때 막 결혼했다고 쳐. 그렇게 하더라도, 한 그, 뭐야, 임신기간 1년 뭐 따지고 하게 되면은, 200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연구를 해, 그죠? 너무 느리다, 이거야. 그리고 너무 느리다 보니까, 또 대처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하와이의 국선장이 그,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쥐들이라든가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그런 변화에 그 거기에 하와이 섬에 살고 있던 놈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1, 2년, 그죠? 그동안에 그 방어를 할 그런 변화를 할 겨를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놈들이 다 죽은 거죠. 너무 빨리 변하니까. 철비둘기도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사냥, 총으로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에 대해서 어떻게 피할까 이런 걸 갖다 배울 겨를도 없이 이렇게 되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인간을,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을 위협하는 걸까 질병이란 말이에요. 전염 질병. 흑사병? 요즘에는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저기 지금 한 시간, 하루 바삐 막 그, 나중에는 뭐 2시간에 뭐 미국에서 아시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도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 그죠? 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의 문제점은 느리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연 선택이 느리다 보니까 문제거리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적응에 도움이 됐던 게 하루아침 쓸모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고속도로가 막 생겼잖아. 코요테, 살쾡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늑대나 뭐 아니 그 호랑이나 이런 게 쫓아오게 되면은요 바로 직선으로 달려가게 되면 바로 느리니까 잡혀먹기 쉽잖아. 그러다 보니까 좌우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거 노란 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살죠. 여기 토끼 같은 경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살기가 편해.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고속도로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멧돼지를 한번 음성해서 한번 부딪혔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부딪히기가 쉽지. 한쪽으로 쭉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피해서 가지. 응?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옛날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어떤 것들은 그 크롱크라고 하는 거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니까 저게 뭐야 포식동물이 깜짝 놀래가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 기껏해야 뭐 1, 2m 뛰어올라가지고 그 달리는 차를 갖다 대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전에 도움이 됐던 게 쓸모가 없어질 수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서도 옛날에 그 옛날에는요 그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그렇게 귀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소금이 솔트잖아요. 솔트, 솔러리, 셀러리랑 말이 소금에서 나온 거야.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귀해가지고. 그래 소금을 갖다 소금 한 숟갈 먹어라. 아 좋다. 설탕도 귀했잖아. 설탕 한 숟갈 먹어라. 소금 설탕이 옛날에는 귀했으니까 귀한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걸 많이 먹으면 성인병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그 유전되어 온게 우리 안 좋기도 하다는 얘기죠. 돌연변이라고 하는 급작스러운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급작스러운 변화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전체를 갖다가 주름잡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그 만들어 대하기는 쉽지 않고 또 하나가 이제 잡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극에 보면 회색곰하고 북극곰 이렇게 교미를 해가지고 회색곰의 좋은 특성, 북극곰의 좋은 특성이 합쳐가지고 나중에 더 강한 놈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일본에는요, 보통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작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요즘에는 이쁘고 끼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혼혈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때 윤수일 많이 닮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노래도 좀 하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약간 그 잡종이 이렇게 그 혼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차 같은 하이브리드가 있잖아. 하이브리드 잡종이란 뜻이야.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 하여튼 뭐 좋은 특질이 이제 계속해서 그걸 남을 내면 오랜 세대에 거쳐야 되잖아.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급속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 한 세대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할 수 없을까? 아, 그렇죠. 한 개체 내에서 변화시키게 해주는 특징이 이제 진화돼 나올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뭐야? 학습이다. 네, 이제 학습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요 부분도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좀잘 들으세요. 그 학습은 진화를 통해서 생겨난 거다로 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인데 변화하는 건 행동이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환경이 변화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겠죠. 그걸 갖다 학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습득이라는 뭔가 지금 얻었다. 그죠? 공부하면 여러분 뭔가 얻었다. 그 공부했다. 학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꼭 얻은 것이라는 것보다는 변화라고 하면 게 좋아요. 변화되는 거는 얻은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 거 없어진 거잖아요. 손톱 물어뜯는 습관 없어진 거잖아요. 말다툼 덜하는 거 말다툼 하는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습득이 아니라 없어진 거잖아요. 이것도 변화라 이거예요. 이것도 학습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습득이란 말보다는 acquisition 이거보다는 변화라는 말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교과서에는 지속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속적이라고 하는 게그뭐 1년 걸린 거야? 아니면 뭐 1초야? 6초야? 이거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이 폭발해서 3초 만에 사라졌다. 야, 3초반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건 변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행동에 변화가 있냐, 안 일어났냐, 이렇게 해야지 얼마 시간 지속됐냐, 이런 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건 행동이다. 행동은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학습 심리학을 공부하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측정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돼야 되지, 뭐. 뭐 이렇게 막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자. 심장 박동? 측정됐으면 이것도 학습이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뇌련 세포가 움직이는 거 측정됐으면 이것도 행동이다. 침 흘리는 거 이것도 측정할 수, 침 흘리고 하는 건 생리학자들이 재야 되는 거지만 이것도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거는 행동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거. 생각은 어떠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측정될 수 있으면 그것도 행동, 이것도 행동이라고 봅니다. 요즘엔 어떻게 되냐? 뇌파로 측정하잖아요. 제가 뇌파 측정했잖아요. 옛날 정신적인 거, 이건 측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뇌파로 측정이 되거든요. 만약 측정이 될수 있다, 이것도 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근데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 행동으로 드러나면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거는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어두웠다 하는 거죠. 묵시적이라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다, 있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거랑 거라는 행동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내가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밖으로 욕을 안 하면은 속으로 그 욕을 하면 상관없지만 겉으로 욕을 하면 내가 얻어맞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르긴 합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거랑 이게 완전히 별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욕을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겉으로 욕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신경학적으로 있다고 그 부분을 갖다가 말하는 부분을 갖다가 브로카형인가 이런데 자극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극을 해봤더니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외연적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암묵적인 거랑 외연적인 거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요즘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내가 팔을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비 환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 허리 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뇌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연결해가지고 내가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로봇가 뒤에서 걷는 거 도와주게 한다든가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고 외연적인 거나 이렇게 서로 완전히 별개의 거는 아니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거랑은 다르죠. 이 바보야! 하게 되면 내가 얻어맞으니까, 예,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러면 감정도 행동이냐? 방금 전에 생각하는 거, 사고도 이제 측정되면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데, 감정도 어떠냐? 그죠? 감정이 열받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막 그, 호흡이 가빠지거나, 막 이렇게, 그 전에 심박이 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혈압이 올라가고. 이것도 측정이 가능하죠. 측정이 가능하면 행동으로 보는 거야. 예, 이제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행동, 신경계가 측정될 수 있으니까 이제 학습을 신경계 변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죠. 꼭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막 이제 조금씩 알고 있게 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이게 뇌파 이런 걸 보고 나서 이 쥐는 미로를 달리길 잘할 수 있다. 이 사람 손이 기르니까 피아노를 신경계를 보니까 피아노를 잘쓸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아직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신경계에는 제약점이 있다. 그다음에 신경계 변화를 갖다가 행동을 갖다가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이제 공연을 가는데 이 사람이 그 피아노 치는 걸 보러 가는 것이지 피아노 칠때 뇌내에서 일어나는 뉴런 세포 움직임 이런 걸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를 갖다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말 자체가 많이 어렵죠. 하여튼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생각이든 행동이든 측정될 수 있으면 그게 행동이다. 생각이든 감정이든 측정됐으면 그게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신경계도 측정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제한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경험이라는 거죠. 환경이 변화하면 행동이 변화가 되겠죠. 환경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요. 환경이 변화되게 자극을 줄거 아니에요. 그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자극들 있잖아요. 그게 환경 변화. 그게 자극에는 소리가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밖에 나무 이런 걸 보잖아요. 풍경이 있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람이 내 얼굴에 비치니까 감촉이 있잖아. 이런 게 자극이죠. 예. 이런 자극, 이런 단순한 자극들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습할 때 이런 건 단순한 거가 아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리 단순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한 게 많이 끼어들면 뭐가 뭐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고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저 바깥의 바람 자체가 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바람이 내 뺨에 부딪혔어. 부딪혔을 때 내가 느꼈어. 그 감각이 나에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 자체냐, 아니면은 바람이 내 피부에 낳은 감각이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철학적이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이제 보통은 밖에 이제 자극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종소리 있잖아요. 종소리를 갖다가 뭐 개가 어떻게 느꼈냐, 그게 아니라 종소리 자체 이렇게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행동 변화가 모두 학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동이 약을 먹어가지고 변화됐어. 부상해가지고 변화가 됐어. 아니면 늙어가지고 변화가 됐어. 질병 때문에 변화가 됐어. 이런 건 학습으로 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서 이제 쉬운 얘기가 이제 둔감화인데요. 둔감화에 대해요. 둔감화. 거의 끝나갑니다. 잘 보세요. 나는 귀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 두잔다. 귀차길 옆 오막살이가 처음엔 시끄러웠을 거 아니야, 그죠? 소리가. 근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잠잘 때 방해가 되잖아. 계속 시끄럽다고 느끼면. 둔감해지잖아요. 그 소리에 대해서. 잠을 잘잘거 아니야. 그죠? 예, 이런 거예요. 철도 소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 둔감해지잖아요. 이걸 둔감하라 그래요. 영어로 habituation, 습관화라고 하는 습관적으로 둔감해지잖아요. 고양이나 유아들도 보게 되면, 인간 태아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극을 하게 되면 막 움직이면 나중에는 또 자극하나 보다 하고서 둔감해진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러 번 자극을 계속 준 거고요. 그 피부가 느끼는 정도가 이렇게 Y축에 있습니다. 시행이 지나가면 갈수록 피부 전기 반응이 줄어들죠. 예. 자극에 노출될수록 줄어들죠. 예. 피부가 이렇게 좀 땀방울, 땀 나는 거 제가 이거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이런 데 대잖아요. 그래야 피부가 어떻게 느끼는지 재거든요. 둔감하는 반응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생존에 도움이 되죠. 그죠? 잠자고 할 때. 계속해서 잠못 자고 그래봐. 철도 소리 날 때. 예. 밖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자야 몸에 좋잖아. 그죠? 이런 걸 갖다가 간섭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해주니까 둔감한 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이제 그 우리가 뭐냐면은요. 종의 변화. 환경이 변화가 되면 종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환경이 변한 거는 자연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외부 환경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한 건 행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행동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자연과 경험. 그러니까 이게 선천성, 후천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행동하는 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은 가르쳤기 때문이야? 이런 거죠. 타고났기면 이제 피는 못 속인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맹모삼천지교 교육 환경을 바뀌니까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스키너는 극단적 환경론자거든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행동에는 유전적 과정의 산물인 이런 말을 했어요. 유전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런 학습된 행동은 이네이트 타고난 거냐 아니면 그 역이냐 둘 다 이런. 여기도 보게 되면 생물학 이게 환경이 더 생물학을 갖다 중시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은 경험도 중시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키너랑 반대 입장인 사람도 그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학습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 뭐 누가 선천적인 게 옳으냐 후천적인 게 옳은가냐는 고대한 매듭이랑, 이게 왼쪽에 매듭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리지. 서로 엮여 있단 말이야. 학습된 행동은 타고난 것이고 역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야? 타고난 행동도 학습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개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보게 되면은요, 여기 그림에서 이전에는 A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냐 후천성이냐, 물론 두개 겹치되는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이 더큰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은 그저 그 생물학적인 게더큰 영향을 미친다. 옛날에는 어느 하나가 우세하다고 하는 A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두개다 서로 얽혀가지고 어느 하나 우세하지 않고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격성 얘기를 볼게요. 해오라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해오라기가 좀더 공격적인 놈들이에요. 왜가리니 덜 공격적이야. 근데 왜 그래? 해오라기는 뭐냐면은, 거기 이제 양육할 때 물고기를 여러 개 줘가지고 먼저 먹는 놈이 인자야. 근데 왜가리는 물고기를 갖다 자식들한테 줄때 하나를 줘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뜯어먹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이제 이런 양육 습관이 있는데, 왜가리 놈을 갖다가 해오라기 고 밑에서 양육하게 하고, 그죠? 그냥 이렇게 왜가리 이렇게가 했을 때 해오라기 밑에서 이렇게 양육받은 놈들이 더 공격적이 되더라 이거야. 왜? 또 저기 환경 영향을 안 받으면 어느 해오라기든 다로라기든 그런 데 가서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육 환경에 따라 가지고 서로 먼저 먹는 놈이 임자야 하는 환경에서 더 공격적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그죠? 양육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고양이도 어미랑 함께 큰 놈이 있고 어미랑 같이 안큰 놈이 있어요. 근데 어미가 쥐를 죽이는 걸 갖다가 그 새끼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런 놈들은 나중에 86%더잘 잡더라 이거야. 더 공격적이 되더라 이거야. 혼자 그걸 보지 못한 놈들은, 그죠? 그 대리적으로 그 보고, 이거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엄마의 양육. 인간의 공격성도 환경에 영향이 있다. 쿵산족은 그 폭력이 거의 없는 놈인데 나중에 인구 밀도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바꿔 하잖아. 예. 그러니까 살인율이 엄청 서울 미국 대도시만큼 높아졌더라 이게. 그다음에 말레이 중에 쇠마이족도 아주 그렇게 온순한 족이었는데 나중에 그 영국의 그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이제 공산주의 게릴라 훈련을 했어. 그러니까 아주 흉포한 웨어리어 전사가 돼버렸다 이거지. 그 얘기 뭐냐면은, 아무리 그 온순한 놈들도 그 환경을 주니까 그렇게 바뀌더라 이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유전적인 잠재력, 환경 상호작용이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유전과 환경시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거예요. 어미가 쥐를 잡는 환경 영향을 받더라 이거지. 학습하는 능력도요, 그래요. 똑같이 능력이 유전적으로 하고 태어났어. 그런데 한 놈이 아니라 한 사람은 부잣집에 가가지고 아주 교육 환경이 좋게 자랐어. 한 대는 가난한 집으로 갔어. 그럼 부잣집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때 누가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나겠습니까? 부잣집이죠, 그죠? 그리고 말을 잘하고 자주 하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있는 아이들이 말수가 적은 부모보다 더 높은 언어력이 뛰어난다. 이건 학습 능력도, 그죠? 유전적인 것보다 학습도 영향을 주다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유전적 현천성 논란은 계속 이제 논의가 있는데 서로, 그죠?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선택이라고 그랬죠. 자연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빨리 바뀐다. 이런 얘기, 빨리 바뀌어. 예. 기후가 빨리 바뀌어가지고 우리 그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쓰나미가 많이 올려면은 그한 50미터 높여가지고 쓰나미 몰려올 때 대비하고 그럴 거다. 그 너무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멸종할 수 있다. 응?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빨리 대응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진행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고 강의를 했는데 이해되시는 게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돼. 한번더 들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